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한인타운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운타운을 찾았습니다. 멀리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바라본 LA는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과거 윌셔 그랜드 호텔이 있었죠. 대한항공이 직접 운영하다가 대규모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2011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2017년 10억 달러를 쏟아부은 새 호텔이 완공되고 대한항공은 인터컨티넨탈 측에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죠. 2022년 대한항공이 또 9억 5천만 달러를 긴급 수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전망을 빼고는 딱히 자랑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죠? 전망에 비해서 창문은 더럽고 방은 또 좁습니다. 화장실도 작습니다. 뭔가 매우 아쉬운 크기인데요. 그럼에도 LA 또 서부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장점으로 놀라운 전망을 자랑합니다. 대충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알콜로 예열해놓습니다. 안주거리도 소소하게 곁들이면서 어두워진 LA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오늘 저녁은 호텔에서 가까운 일본타운 리틀도쿄의 샤브샤브 전문점입니다. 이곳은 음식이 코스로 나오는 곳으로 고기의 질도 상당히 좋고 전체 코스가 모두 맛있습니다. 아, 영상을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는군요. 뭐 숙소로 돌아와서 밤길을 좀 걸어봤습니다.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호텔 아래쪽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피가로아와 칠가에 위치해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숙소 정문. 저기 비틀즈 광고 나오는 곳이 짐입니다. 이런데 오면 꼭 찾는 곳이 바로 짐인데요. 운동해야 되니까요. 사실 인터컨티넨탈은 미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가치가 뚝 떨어져서 대한항공도 매각을 결정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매각 작업 역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음식점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음식 맛이 평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맨 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스피어 73, 73층에 자리한 식당 바로 역시 야경이 매력적입니다. 며칠 전부터 창가 좌석을 노려봤지만 모두 예약 만석이어서 실패했습니다. LA의 야경은 그럴듯하죠. 2020년 센서스 기준으로 뉴욕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근래 10년 동안 발전이라는 이유로 난개발의 줄을 이어서 높은 렌트비와 홈레스 인구가 급격히 늘은 곳입니다. 역시 에릭 가세트 시장과 시의회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오는 2028년 올림픽 때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첫째 날 일정을 마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안개가 살짝 끼어있는 LA의 아침이죠.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카메라에 담아본 LA의 아침이 조금 낯선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토요일에도 열심히 빌딩을 짓고 있네요. 이놈의 난개발. 오늘은 다운타운 시장인 그랜드 센트럴 마켓을 구경하러 가봅니다. 이곳은 다양한 먹거리와 그로서리, 잡화를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전인데 사람들이 꽤 있군요. 어디나 시장은 같은 모습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일단 아침으로 에그 슬럿을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여기만 줄이 길군요. 이 앞 가게는 씨푸드가 매우 좋습니다. 와인과 곁들이기에 좋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도 있군요. 한국 식당 식구도 보이네요. 집밥 느낌이랍니다. 이런 곳에서 한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괜시리 이것저것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근데 뉴스 할 때하고 달라서 어느 컷을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급적 다양하게 담으려 노력하는데 편집할 때 죽어납니다. 에그 슬롯 카운터가 보이네요. 달걀로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만들어 파는 꽤 유명한 곳입니다. 이 포슬포슬한 달걀 맛이 아주 좋은데요. 대강 자리를 잡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새로 문을 연 애플 매장에 가기 위해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낮에 이렇게 다운타운을 걸어본 적이 극히 드물죠. 특히 한인으로서는 통상 차를 타는데 이번에는 걸어서 내려가 봅니다. 건물들이 유럽스럽죠. 바로 빅토리안 시대의 모습을 갖춘 지역입니다. 1900년대에 넘어오면서 LA 시청 건물을 비롯해 대형 건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특히 지금 걸어가는 브로드웨이 길을 포함해서 1880년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가다가 한 건물 1층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에는 몰랐던 공간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야 비로소 보이는 공간이군요. 여기입니다. 다운타운 애플 타워 매장. 본래 타워 극장 자리로 1931년에 지어졌습니다. 여러 영화의 촬영 장소로 인기 있던 랜드마크가 지난해 6월 애플 매장으로 탈바꿈해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애플의 플래그십 매장입니다. 고전적인 실내에 첨단 기기들이 꽉 차있는 느낌 좋습니다. 우아한 느낌도 듭니다. 좋네요.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그랜드 센트럴 마켓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엔젤스 플라이트입니다. LA 역사 문화재 중의 하나인 엔젤스 플라이트는 296피트, 즉 91미터의 오르막을 운행하는 무인 케이블카입니다. 영어로는 Funicular, 전문 용어로는 강삭철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운행하는 두 량의 케이블카는 올리벳과 시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운행은 1901년 12월 31일,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엔젤스 플라잇은 본래 있던 자리가 1969년 재개발 계획에 따라서 운행을 중단했고 1996년 지금의 자리에 재개장했는데 2001년 인명사고가 발생해 다시 운행 중단했다가 9년 만인 2010년 재개됩니다. 그런데 2011년 운행이 또 다시 중단되고 2013년에 또 한 번 중단됩니다. 이때 조사 결과 탈선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발견됐는데요. 개선 작업에 개선 작업을 거쳐서 2017년 다시 오픈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요. 각 열차는 16개의 나무 좌석이 있고 편도당 1달러의 운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빌딩들이 보이죠. 요즘 다운타운 개발이 한창입니다. 걸어서 내려왔더니
다운타운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 그룹이 보이는군요. 오후로 접어들면서 센트럴 마켓에 다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일정도 마칩니다. 숙소에서 쉬고 내일 체크아웃 해야죠. 일요일 아침 LA 전경을 담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호텔 쪽으로 오는군요. 아침에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한잔합니다. 호텔 체크아웃하고 들러볼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요일에만 운영하는 스몰 게스버그 선데이 마켓입니다. 이곳에는 먹거리 부스 60여개, 의류 자파 부스 20여개가 모여있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매주 일요일만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만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의 가격대입니다. 또 한 가지,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것이 온 동네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곳에서 댕댕이들이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어렵죠. LAC의 규정이 그렇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야외에 음식 부스들이 있으니까 축제 현장에 온 것 같습니다. 거의 개장 시간에 왔더니 그나마 사람이 적어서 좋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집니다. 역시 여기에도 반가운 한글이 있군요. LA가 워낙 한인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전해 있다 해도 이런 곳에서 보는 한글은 반갑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희도 뭘 좀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워낙 유명하죠. 랍스터 롤과 성게. 그리고 타코도 주문했습니다. 맥주 한잔 곁들이기엔 안성맞춤이죠. 소고기와 돼지고기 타코입니다. 이런 때에 멕시칸 소다도 맛봅니다. 그리고 랍스터 튀김. 반 갈라서 통째로 튀겼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맛 맞습니다. 감자튀김도 잊지 않는 저희 팀의 센스. 참 놀랐습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곳은 21살 이상만 입장 가능한 음주 가능 성인 존입니다. 본래 스몰 게스버그는 뉴욕 브루클린과 첼시 지역에서 벼룩시장과 먹거리들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LA 지역도 포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TVN 현지에서 먹힐까의 이연복 셰프님의 미국편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2016년부터 이곳 LA가 시작됐는데 매주 8,000명 정도가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평소에는 채소 과일 시장이 들어옵니다. LA에서 이런 먹거리 장터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해봅니다. 의류를 파는 부스들도 있고 뭐 특이한 건강식이나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아 근데 큰 솜사탕이 눈길을 끌더군요. 덩치 좋은 아저씨들이 만들어내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하나씩 들고 있더군요. 아,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의 호캉스 일정이 끝났습니다. 사실 다운타운은 패션과 아트 구역 등이 나누어져 있어서 추후에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좋을 듯 하고요. 소개할 곳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지만 귀차니즘이 심심치 않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이놈의 귀차니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니고 촬영하려 한다는 결심 아닌 결심과 함께 물러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